그 경제가 살아나려면 위에서 잘해야 되는 거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법이거든. 근데 위에 물이 막지가 않아. 흐려.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해야 이 경제가 살아나가냐. 안녕하세요. 유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해요.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코로나 과연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은? 내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내년까지도 넘어가. 2, 3월까지. 그러면 2, 3월 후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2, 3월 후에는 약이 좀 나와가지고 사람이 좀 이렇게 긴장감을 좀 풀어. 마음의 긴장감을 풀어서 조금 저기에도 이거는 내년 여름까지도 그냥 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정말 안 좋아졌잖아요. 그럼. 이 대한민국 경제는 언제쯤 다시 조금씩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건 이렇게 힘들어. 코로나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아웃타리 경제가 그것 말고도 너무 심해. 그 경제가 살아나려면 위에서 잘해야 되는 거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법이거든. 근데 위에 물이 막지가 않아. 흐려.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해야 이 경제가 살아나가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 국민들이, 국민성이 우리나라 강해.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힘내고 용기 내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조그만 애들은 부모가 잘한다 칭찬해주고 하는 것을 많이 해주면 지금 성장하는 애들도 지금 힘들더라도 엄마 아빠의 그런 기운을 받고 마음을 받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잖아. 마음을 비우는 마음을 갖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노력하면은 괜찮고, 얽히고 힘들고 나쁜 고비는 2000년도에 다 물러가는 마음으로 마음 탁 비우면 행복이라는 건 이 자기 마음자리에 있거든. 네. 그 마음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와. 선생님 보셨을 때 그러신 것 같고 주변에 혹시 코로나로 타격을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뭐 손님이나 신도분이시나. 뭐 손님은 말고 그 여기에 강화에서 코로나 걸려서 있는 그대로입니다. 누가 코로나 걸려서 인천에 그 인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밥을 못 먹는데 나중에는 이게 저기 산소호흡까지 꼈어. 그랬는데 영적으로 딱 뭐가 얽혀 있는데 그 본인 이건 얘기야. 있는 그대로 본인이 안 오고 딴 사람이 와갖고 내가 앉아서 그냥 그 저기만 했더니 3일만 되면 밥 먹을 것이다 그래갖고 밥 먹고 일주일만 해서 지금 퇴원했어. 밥을 아무것도 못 먹고 이 역류를 했는데. 에이 정말이에요? 정말. 아유 나 혼자 앉아서 여기서 이렇게 해줬어. 정말이야. 있는 사실.